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기 모입니다. 왜 제가 모이나물 그 짧은 거 그 왜 봄에 대해서 작은 순 요리를 좀 몇 번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이가 자라면은 이렇게 줄기가 아주 웡줄기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이 모이 줄기를 가지고 또 봄에는 새순으로 요리를 하고요. 이렇게 굵어지면은 또 굵은 대로 요리를 하거든요. 너무 싱싱할 때보다 이렇게 약간 헐렁헐렁할 때가 이렇게 잘 벗겨지거든요. 근데 겉껍질을 좀 까야 돼요. 이렇게 이게 좀 고구마 줄기 까듯이 이렇게 까는데요. 이렇게 까고 난 뒤에 요리를 합니다. 모이 줄기 까는 방법.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깝니다. 껍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질기거든요. 자, 그리고 요 입 부분은 떼내면 됩니다. 자, 오늘은 모이 나물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까주겠습니다. 모이는 진짜 봄부터 이렇게 여름까지 다양하게 저희 하단에도 이게 좀 몇 뿌리 있거든요. 뜯어먹으면 또 나고 뜯어먹으면 또 나고 그 1년 내내 나오더라고요. 얘는 잘라먹으면 또 나오고 잘라먹으면 또 나오거든요. 껍질은 다 깠는데요. 이거는 그 일단 데쳐야지 나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굵을 때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반 이렇게 쭉 이렇게 끊어도 되고요. 끊어서 딱 먹기 좋게 아예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것도요. 너무 굵은 거는 반으로 또 4등 더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입 크기로 이렇게 똑똑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물을 따듬는 게 한 400g 정도 됩니다. 무릎 끓으면 넣고 삶는데요. 까놓으면 색이 이렇게 조금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삶으면 됩니다. 껍질이 심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이렇게 한번 폭폭 끓여주고 이제 이게 삶아도 이제 막 금방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이게 꿈할 때는 다시 볶거나 하면요. 그러면 그때는 부드러워집니다. 지금은 이게 금방 살짝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1분 정도 끓였고요. 건져내겠습니다. 이렇게 물에 담가서 한 두 번만 헹궈오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실처럼 있죠?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거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다 드시면 돼요. 막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막 실이 막 딸려 나오거든요. 두 번 헹궈왔고요. 이거를 바로 무쳐 드실 거 아니면 그냥 물에 이렇게 좀 담궈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향도 좀 빠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좀 뻣뻣하지만 나름 이렇게 좀 짜야 됩니다. 오늘 저는 새콤 달콤하게 제 영상에는 이미 이거 순한 맛 볶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는 제가 매콤하게 무쳐보겠습니다. 대파 뭐 좀 썰어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양파를 저는 중간 거 한 개 썰어 넣었습니다. 물기 있는 거는요, 고춧가루가 이렇게 물기 잡는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 두 스푼 넣고요.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한 스푼 넣습니다. 진간장 요 두 스푼이고요. 다진 마늘 반 스푼 넣습니다. 자, 이건 식초입니다. 요 식초 세 스푼. 이건 설탕입니다. 자, 설탕 두 스푼 넣고요. 이렇게 무쳐보겠습니다. 여기 좀 주물러 놔야지 좀 숨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싱거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소금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고. 싱겁게 드시는 분은 아마 이게 맞다고 하지 싶은데 저는 조금 더 간을 좀 있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두고두고 먹어야 되거든요. 소금 반 스푼. 그럼요. 냉장고 넣어뒀다가 넣으면서 한 며칠, 한 일주일 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장아찌 겸해서 그냥 드시면 돼요.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상하고요. 잘 안 상하고 이거 양파도 같이 건져 드시면 아주 양파도 같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 제가 일부러 참기름이나 통깨 이런 건 안 뿌렸습니다. 이대로 냉장고 넣어두면은요, 장아찌처럼 한 일주일 정도 먹기 때문에요. 안 뿌리고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새콤달콤 아삭한 머이 줄기 무침입니다. 머이 줄기는요, 쓰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